Hi, 大家好, 我是 Hola.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la a todos, soy. 저는 한국이니까 일본인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이고 제 근본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크라이나 대학교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오는데 아마 고급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먼저 토픽을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토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외동포 장기 교육과정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환영과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1962년부터 총 68개국 8천여 명의 재외동포가 선택한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재외동포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수업과 더불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현장 체험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성장해가는 지식 교류의 장입니다. 토픽 시험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쓰기와 읽기를 더 발전시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는 한국사 그리고 한국 문화 배웠어요. 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케이팝 동아리, 아물놀이, 비디오 메이킹도 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우리가 재외동포라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에 따라 대학 수학 준비과정, 한국 이해과정, 방학 특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 세계시민 의식 교육 등의 재외동포가 배워야 할 필수 교과를 비롯하여 찾아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문화체험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국내 학교 및 기관 등과 함께 세계를 보고 문화를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국내 대학, 대학원 진학 지도 및 기업 취업 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배우고 체험하고 지역과 세계를 함께 교류하며 한민족의 자긍심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키워갑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협력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 및 한국어 과정 이수 인정과 재외동포 장학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선생님이 예상 질문 같은 것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토픽 볼 때도 선생님들께서 모의 토픽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 학습 동아리는 한국인 대학생들이랑 하는 동아리라서 한국어가 너무 늘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은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차세대 재외동포들과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한국 학생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고 이어지는 내일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갑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 가고 싶어요. 한국 홍보 회사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한국을 위해서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 180여 개국 740만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두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교감하는 내일이 원하는 글로벌 리더. 내일의 리더는 말합니다. 세상은 다름이 아닌 같음이라는 하나의 가치에서 시작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입니다.